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20여 년간 법무사 생활을 하다가 요즘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백운입니다. 오늘은 분양아파트 세입권이전 등기 셀프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양아파트에 대한 세입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준비할 서류는 1. 분양계약서 2. 분양회사의 대금 납부 확인서 3. 분양회사의 본연 등기 필증 4. 분양회사의 인감 증명 및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5. 분양회사로부터 등기 신청을 이의받은 이임장 6. 분양자의 주민등록 초본 7. 분양아파트의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8. 분양자의 막두장 이상 서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전이라도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기일 혜택 시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권이전 등기는 잔금 납부일이나 준공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기일 혜택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임장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하려고 보니 분양회사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위임장의 작성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보전등기 필증이나 등기부인 등본에 있는 대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등기 원인은 몇년몇월 며칠 매매, 분양계약서 표시에 있는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등기의 목적, 세입권 이전.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으나 보통은 분양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분양자 인적 사항을 쓰면 됩니다. 미미는 등기 권리, 등기 의무자, 분양회사, 등기 권리자, 분양자 인적 사항을 쓰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다운받습니다. 등기는 평생 몇번 하는 것이 아니니 전자 양식이 아닌 일반 문서 양식으로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보전 등기 필증이나 등기부 등본에 있는 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인, 분양계약서에 있는 연원일을 적고 매매일을 적습니다. 소유권 등기의 목전, 소유권 이전, 분양 의무자는 분양회사, 등기 권리자는 분양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분양아파트가 32평이고 분양가가 5억이라고 본다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산을 받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모두 할인을 받으므로, 그러니 그날의 할인율 1 내지 2% 즉 몇십만 원만 부담하고 채권 한 장은 은행에 갖고 분양자건은 채권 발행 번호만 받고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취득세는 1.2%이므로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 학계라는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수필증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1필지당 15,000원이므로 은행에 납부하시고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등기필 정보란은 분양에서 받은 보전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되고 인화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면은 첨부한 게 있는 서면 순서대로 첨부하면 되시겠습니다.
신청인단은 대리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송용 우편봉투를 첨부하셔서 제출하면 등기 필증을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